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이 순간, 이 상을 떠나서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님들, 그리고 후배님들, 그리고 드라마를 너무나 재밌게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님들, 그리고 팬분들, 이렇게 지금 이 순간, 이 시간에 함께 할수 있는 거에 너무나 행복하고요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커튼콜은 많은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작품으로 남기를 굉장히 바랬고요. 또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찍은 작품입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 순간순간 연기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많이 웃고 또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.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건 고두심 선생님 덕분인데요. 다시 한번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상은요, 정말 현장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, 감독님, 작가님, 또 제작사 대표님, 또 너무나 드라마를 재밌게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, 그리고 팬분들께 이 상을 바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여러분 2023년에도 지금 이 순간 계속 행복하시길 바라고요. 네, 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. 네, 앞으로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이야기, 좋은 가치를 줄수 있는 그런 배우로서,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화날 식구들도 너무 고생했고, 너무 사랑하고요. 네. 엄마, 아빠 너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